안녕하세요. 저는 광도 일가정교회 박하순 집사입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두 명 있습니다. 큰 시누는 평택에 살고 있고 둘째 시누이는 수원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4년 전쯤에 봉담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와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생명반도 수료하고 매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4년 전 어느 날 제가 안부차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신우로부터 남동생과 가까운 봉담에 이사와서 노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우와 좋은 관계였기에 봉담이 살기 좋고 좋은 집도 많으니 한번 집 보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광도 아파트의 빈집을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이사를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수원에서 살다 오셨기에 봉담에는 아는 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봉담 지역 안내도 해드리고 급한 볼일을 있을 때 차로 모시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언젠가는 신우 남편이 병원에 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는 신우를 위해 병원에도 함께 다니고 음식도 부지런히 해서 나르고 도움이 필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신우로부터 자식들보다 가까이 있는 올케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행복축제가 있을 때마다 태신자 명단에 신의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하면서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면서 교회 절대 안 가겠다던 신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케가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볼게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매번 행복축제 때마다 오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전에 적어도 두세 번은 우리 교회의 행복축제에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등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태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고 초청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저는 신우와 운동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바람도 함께 쐬러 다니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우가 먼저 본인도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잘하는 올케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봐야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지 이런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신우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3월에 등록하고 나서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신우를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팔찌를 차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에도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도 신우가 먼저 함께 가자는 말을 해서 저도 덩달아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신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여러 번 행복축제에 태신자를 초대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낙심되는 분이 계시다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이번 행복축제에 한 번 더 초청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신우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